것처럼 배우는 피아노 뮤지엄의 정담입니다. 오, 우리가 한지 꽤 됐어요, 그죠? 테크닉이 뭐였더라? 크로싱 핸드 테크닉을 배웠죠? 지난 시간에는요. 어떻게 치죠? 이렇게 손이 건넜다는 거예요, 그죠? 크로싱 핸드 테크닉을 배웠어요. 크로싱 핸드 테크닉이 가장 많이 쓰이는 게요. 오늘은요, 이 크로스핸드 테크닉만 가지고 짧은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? 자,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본 곡일 거예요. 캐논 앤 디라고 얘기하는데요. 이 코드를 가지고 크로스핸드 테크닉을 하는 거예요. 자, 악보를 보면요. 굉장히 간단해요. C, G, A, F, G, F, G 이렇게밖에 없어요. 그리고 right hand는요, left hand가 C 코드일 때는 right hand도 C에서 skip, skip을 쳐요. 우리는 이걸 C 코드라 그러죠. 그리고 G 코드일 때는 G, A 코드일 때는 A, C, E. 그래서 그 음에서 skip, skip만 하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E일 때는 E, G, E.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. 아시겠어요? 그래서 C, C 코드, G. C, G, A, E, F, C, F, G 그리고요 노트에다가도 쓰세요. 악보에다가도 C, G, A, E, F, G, F, G 이렇게요. 원래 선생님은요 이름을 악보에 쓰는 거 싫어해요.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테크닉을 중점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테크닉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. 악보도 눈에 빨리 안 들어오면 절대 테크닉을 할 수가 없거든요. 악보가 얼른 얼른 눈에 안 들어오는 사람은 빨리 쓰세요. 왼손 코드만 쓰세요. 아시겠어요? 그리고 오른손은 그대로 따라서 치죠. C 코드고요. G 코드고요. A. 5, 2, 5, 2
그래서 첫 번째는 왼손 먼저 연습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왼손에 오른손을 붙이세요. 그래서 전부 다 5번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. 그리고 나서 괜찮아지면 C를 붙이세요. 아시겠죠? 그리고 나서 이게 편안해지면은요. 정말 멋진데요. 잘 치기가 정말 힘들어요. 자, 그럼 선생님하고 천천히 노트 바이 노트를 한번 가볼게요. 자, 그럼 선생님하고 천천히 파트 바이 파트로 가볼게요. 첫 번째 연습입니다. 왼손이 오른손을 넘어가는 연습 단계입니다. 자, 천천히 가볼게요. Ready? One, two, ready? Play! Crossing hand를 하는 가장 중요한 테크닉이에요. 아시겠죠? 자, 그 다음 연습 방법은 이걸 잘 치고 나면 오, breaking chord as it is. 있는 그대로 이제 치는 거예요.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. 준비되셨어요? 1, 2, 3, go!
조금 더 빨리 가세요. 아시겠죠? 자, 그럼 빨리 한번 가볼까요? 준비되셨어요? Ready? 1, 2, 3, go! 준비되셨어요? Ready? 1, 2, 3, go! 120입니다. 준비되셨어요? 1, 2, 3, 4
다음 레벨에서는요, 선생님이 어떻게 페달을 쓰는지도 가르쳐 드릴 거예요. 페달을 밟으면 소리가 훨씬 더 부드럽게 울려요. 자, 오늘 테크닉 어땠어요? 굉장히 중요한 테크닉 중에 하나예요. 뭐든지 다 중요하다고 얘기하죠? 정말 중요한 게 너무 많아요. 연습 열심히 하시고요. 다음 주에는 선생님이 더 중요한 테크닉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!